제가 제 자신을 소개할 때 제가 가진 장점 중에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제 이름의 삼행시 조그만 일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소개를 하는 거는 제가 사실 추구하는 방향성이에요. 저라고 비비불, 비평, 비난, 불만 있죠. 근데 비평, 비난, 불만을 하면 할수록 이것이 악마의 사이클처럼 악순환이 되는 걸 제가 경험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비평, 비난, 불만을 할 경우에는 제가 의사소통 전문가로서 칭찬하는 걸 대놓고 칭찬하라. 우리 이 대표님 정말 멋져요. 너무 훌륭하세요라고 칭찬하고, 아, 정말 핸섬하시다. 예쁘다. 이렇게 대놓고 칭찬하지만, 예를 들어 상대방이 저에게 상처 주는 건 때, 비난, 비평, 불만할 때는 너는 이렇게 하면은 안 되고, 자기 감정만 얘기하라. 나는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해서 내가 속상해. 예를 들어 술 많이 먹는 술 주정뱅이 술꾼 남편이 있다고 합시다. 아내분들이 와가지고 우리 남편이 너무너무 술을 좋아해요. 나를 좋아해야 되는데 술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저는 당신이 왜 이렇게 술 퍼먹어 이 인간아 라고 계속 비난을 이렇게 한참 거라고 이렇게 하면은 남편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상대방은 하나님도 변화 못 시킨다 얘기해요. 근데 만약에 가능하다면 요 나머지 세 손가락이 자기 자신을 향하는 걸 기억하고, 나는 당신 술 먹고 올 때마다 첫째 당신 건강이 걱정된다. 두 번째, 우리 집 가정 경제도 걱정된다. 세 번째, 우리 아이들의 장래도 걱정되니까, 여보, 당신 건강을 생각해서, 우리 집 경제를 생각해서, 우리 아이를 생각해서 술 조금만 줄여주시면 고맙겠어요. 이것이 아이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비평, 비난, 불만하지 않고, 혹시 할 일이 있으면 아이 메시지로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감사하는 표현을 하자. 제가 감사라는 단어를 입으로 한번 해볼게요. 감사. 입이 이렇게 웃는 입이 돼요. 감사. 비난. 감사. 이렇게 감사를 하면 웃는 입이 돼서 저는 축복이 위에서부터 내려온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하는 입에 이렇게 담긴다 라고 생각하면 감사할 그런 일들을 찾아보면은 점점 더 감사할 조건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감사일기 쓰는 운동이 대대적으로 이 운동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감사일기 쓰기. 하루에 감사한 일, 세 가지를 써보자. 내가 감사한 대상. 세 명을 찾아서 감사를 언어로 표현해보자. 그것이 감사라는 내용이고요. 저는 또 있습니다. 조나미는 감사하는 사람. 네, 제가 오늘 태평성대 성장일 대표님을 칭찬하고 찬사했잖아요. 상대방을 찬사를 하고, 마지막으로 저는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년의 표현을 누림과 나눔으로 정했습니다. 감사하는 조남이, 찬사하는 조남이, 봉사하는 조남. 여러분, 저 감사의 아이콘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교수님은, 원장님은 불안할 일 없으신 거고. 제가 천만에 만만에 콩토. 저도 육체를 입었고, 몸도 있고, 마음도 있고, 이런데 세상에 불안할 일이 있죠. 시끄러운 문제들이 항상 일어난다. 제 대전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이 대전 시내에서 대전시 불안도 없고 불화도 없고 그런 것들이 없는 아주 조용하고 고요한 평안한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애인들이 궁금해서 물어보죠. 그곳이 어딥니까? 국립대전현충원. 그곳은요 소리가 없어요. 불화의 소리도 없고 불안의 소리도 없습니다. 아주 조용하죠.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한 불안한 일또 일어나고요. 불안한 일또 일어나는 게, 여러분 불안의 종류가 우리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얘기할 때 현실적인 불안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대는 누구나 다 불안해요. 저도 코로나 두 번이나 걸렸습니다. 첫 번째 자가격리했을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두 번째 자가격리가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조금 요령이 생겨가지고 제가 슬기로운 격리 생활에 관해서 사람들한테 특강도 막 해야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사회적인 불안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가 지나가고 나니까 그런 현실적인 불안이 없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차도에,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갑자기 차가 제 앞으로 슝 하고 걸려가요. 그럼 제온 몸이 그냥 쭈뼛하면서 머리털이 이렇게 솟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현실적인 불안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불안, 우리한테 항상 올 수가 있죠. 그 현실적인 불안이고요. 여러분 도덕적인 불안입니다. 제가 현실적인 불안이 없어도 제 마음속에 이게 도덕적인 관념이 있어요. 도덕 선생님처럼, 경찰관처럼, 판검사처럼 아주 높은 도덕관념이 있어요. 왜냐면 저희 친정 어머님이 전도사님이시고 또 아버지가 대학교수이기 때문에 도덕 교육은 엄청 많이 시켰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법적으로 걸리는 일을 안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제가 횡단보도 빨간불인데 팍 뛰어가요. 그런 건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또 남의 물건을 이렇게 슬쩍 합니다. 갖고 와야 도둑질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저 제 마음속에 저는 알아요. 이 도둑년 너 그거 훔쳤잖아. 그러면 그때부터 마음속에 도덕적인 자아와 현실의 자아가 갈등이 있어 견딜지 못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 도덕적인 불안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신경질적인 불안이 있는데 제 마음속에 현실의 불안과 그 다음에 원초적인 본능이 있어요. 본능적으로 본능에 따라서 성질도 부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예를 들어 성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세 가지 욕구 물어볼 때 정신과 의사들 잠은 잘 자니, 그 다음에 먹는 건 잘 먹니, 그 다음에 성욕은 있니 물어보잖아요. 대한민국은 일부 일처제예요. 일부 일처제인데 제 마음속에 어떤 그런 성적인 욕구가 막 일어난다면 그것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어긋난 행동하면 저 신경질적인 불안이 오거든요. 그럼 결론은 뭐냐? 불안은 항상 있다. 그럼 불안이 존재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평안으로 나아갈 건가, 그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불안과 평안은 동전의 양면이다. 지금 앞으로 윗면이 불안이 보이지만 그 불안을 잘 극복하고 나면 어느 사이에 평안이 오고, 제가 쓴 제 이 책에 불안과 평안에 관한 글을 썼거든요. 불안의 문의 끝을 가보다 보면 그 문을 열면 평안이 기다리고 있다.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죠. 불안은 항상 있을 수가 있다. 불안에, 위험에, 위기도 마찬가지예요. 위험에, 근데 기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기회. 불안에, 그런데 평안이 기다려. 그렇다면 그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죠. 첫째, 신체적으로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운동하셔야 되고요. 정신적으로는 여러분이 즐거운 거 찾으면 돼요. 감사한 일만 찾아도 불안감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불안의 극복 방법은 신체적인 방법, 심리적인 방법. 또 요즘 제가 신사임당님 존경하고 좋아한다고 했죠. 금융치료도 때때로는 돈을 갖다가 조금 쓰면서 금융치료하는 그런 방법도 불안감을 이길 수 있는. 그런데 거기서 금융치료를 하기 위해서 돈을 과다하게 지출한다면 경제적인 불안감이 또 오겠죠. 그래서 불안이라는 단어는 정말 적당하게, 적합하게, 적절하게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런데 불안에 관해서 정말 심각하게 여기신다면 저 같은 심리상담 전문가를, 가까이 있는 분을 찾아가서 상담하는 것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다리 부러졌을 때는 우리 정형외과 가서 기부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심리상담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불안은 우리가 인생에 목숨이 살고 있는 한 항상 존재하기 때문입니다.